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1월 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하고 마감했는데요. 연초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진입했다. 이런 식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상승을 좀 키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승폭이 줄어들고 끝났죠.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고용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왔죠. 12월 비농업 부문이 21만 6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17만 명 증가했습니다. 11월 달에 17만 3천 명보다도 무려 4만 3천 명이 증가했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고용보고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직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어요. 지표나 이런 거로 봐서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 근데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금리 인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금리가 제롬 파월을 세번 얘기했지만 시장은 7번까지 얘기하고 있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2.5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해석을 했었냐면, 그러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흔들릴 걸 대비해서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뚱딴지 같이 지표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의 발언에 반응했던 시장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금리 인하는 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롬 파월이 너무 강하게 금리 인하를 언급해주면서 시장이 너무 기대치가 컸던 거고요. 원래는 금리는 아마 이달에 올해 한세 번이나 두번 정도 하면 맞아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그 기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주 큰 상태예요. 그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기대감을 꺾는 지표가 주가를 더 이상 못 가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할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가 어려울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또 올렸어요. 4.1%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원달러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나 약화가 기대감 약화로 인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60%대, 56%까지 갔다 63%. 한때는 95%가 넘었었죠. 근데 지금은 점점 낮으면서 50%대에 내려온 상황입니다. 미국의 석학들은요, 재정을 감축 안 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발발할 수 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주말에 나오네요.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금리나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롬 파월이 사실은 금리나 논의를 했지만 금리나 불확실성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다면 사실 지난달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겠죠. 나쁜 건 빼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 시장에 발표하면서 시장이 한달 사이에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있다, 이런 해석을 할수 있고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약 160만 대 정도 차량 리콜이 있다고 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잘 견디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주에 11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전년 대비 3.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원 CPI는 3.8. 그러니까 지난달 3.1이었으니까요. 3.1보다는 약간 높아지는데, 근원은 4였잖아요. 그보다 양적 0.2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그런 해석을 해보시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0.09, 0.07, 연초에 좀 많이 빠져서 아마 그게 반발 매수세 이런 해석도 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다우는 횡보예요. 다우는 횡보인 상태고요. 나스닥은 사실은 며칠 5거래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약0.7% 정도, 0.8% 정도 올랐다가 눌려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비석형 캔들이 두번 연속으로 나와서 반전 가능성도 있는 캔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일시적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조정이 다시 연장선에 들어갈 건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조정이 끝날 수도 있다.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가 지난주에는 약간 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73불대로 다시 올라섰네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음봉을 메워주는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감산으로는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그 이란의 테러가 좀 있었죠. 폭탄 테러가 있으면서 유가를 상승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인데 기술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가면 일단 20일선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열어두고 보는 게좀 맞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주말에 10만 원 제기가 나오네요. 이때까지 그 삼성전자 얘기는 10만 원 얘기는 좀안 나왔었는데 10만 원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날 3% 넘게 빠졌잖아요. 이날. 그리고 금요일날 또한번 빠졌었어요. 1.1%. 그랬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목표치가 1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만 원대가 전부였는데 10만 원으로 올리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그건 이제 영업이익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번에 3조 한 6천억 정도까지 올라설 거다. 그러니까 많게는 4조, 적게는 3조 6천억 정도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재도약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향후 시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겠죠. 실적이 너무 안 좋았던 그 삼성전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도 요즘 그 수급적으로 외국인 좀 받쳐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외국인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결국은 꾸준히 사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것마저도 좋아진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지면 삼성전자 목표치 상향이 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요 정도 8만 500원 지난번에 200원 부족한 8만 원 79,800원까지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8만 5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2600을 이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 수급이죠. 지금 이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이 기관의 매도가 3일 연장으로 나왔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1조 2천억, 목요일 날 8천억, 금요일 5,700억 팔면서 국내 시장을 눌렀어요. 기관이요. 기관은 이제 이번 주가 만기잖아요. 이번 주가 만기인데 오늘 또 위클리 만기예요. 만기인데 사실은 콜 쪽에서 기관이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완전 콜 매도였는데 그걸 다 통과하고 선물지수로 265까지 갔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손실을 좀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오늘부터 기관이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가 만기가 아니라 이번 주가 만기인데 만기 전주에 미리 눌렀기 때문에 이 물량이 다시 시장을 진입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 목적을 달성했다면 다시 시장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비슷한 흐름이죠. 이따면 삼성전자는 양봉 후 옆으로 기는 모습이지만 코스피는 20일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20일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지를 오늘 보셔야겠죠. 만약 20일선의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한다면 코스피도 반등을 할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 삼성전자 흐름 가장 중요하죠. 거기에 기관의 현물 흐름 이두 가지가 이제 시장의 관전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내렸던 그 부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제 내린 부분을 일부 되돌릴지 요게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처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